24번째 섹션입니다. Just One Company예요. 이전 섹션 Just One Factory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물리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파고,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알파고. 알파고에게 기업 경영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알파고보다도 기업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즈니스 경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건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생산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경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결정을 알파고에게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머신러닝에 맡기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했었잖아요. 했을 때 구글이나 테슬라 등에서 자율주행하는 것과 우리 OP 플랫폼에서 자율주행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죠.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구글 방식은 내 차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지만은 OP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효용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각 차량들의 경로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 방점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구글, 테슬라, BMW, 벤츠의 방식이고 방점이 사회나 국가에게 주어진 것이 OP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OP가 국가 지향, 국가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플랫폼이죠.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머신러닝 모듈이 CEO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그렇게 ML 모듈이 그와 같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OP의 역할이죠. OP에서 OP를 구성하는 수많은 펑션들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제각기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데이터가 ML 모듈로 전달되고 ML 모듈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생산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최적의 한 수를 두듯이 가장 어떤 상품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데 ML 모듈을 사용하자, 훈련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간다면 사람 역시도 상품이잖아요. 사람도 상품이죠. 그 사람의 연봉이 그 사람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마찬가지 노동력 역시도 상품으로서 과연 언제 어디다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그 사회의 총효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적의 상태로 옵티멀 스테이트, 그렇죠? 옵티멀 스테이트로 도달되게 되는지 그것도 역시도 우리가 ML 모듈을 써서 한번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노동자원의 수가 천만 명이다. 그럼 천만 명을 어떤 산업에 몇 명을 투입하고 어떤 산업에 몇 명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최대화될 것인가를 결정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능력은 다 달라요. 능력은 다 다른데 일단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같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도출되면 그 인원을 가능하면 그쪽 직업, 작업에 적절한 인력으로 치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 모듈에서 작성할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뭐예요? 기존의 국가, 좀 선진적인 국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 한국인이 소비하는 상품들을 생산하는데 천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스템, 이전의 팩토리 시스템과 지금의 컴퍼니 시스템, 자스트 원 팩토리와 자스트 원 컴퍼니를 이용하면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천만 명으로서 지금 한국인이 소비하는 재화와 상품 서비스와 용량을 생산한다고 하면 100만 명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모듈은 컴퍼니를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영업자만 해도 170만 명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가 몇 백만 개가 있는데 그 몇 백만 개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한번 통합을 해보자. 그 기업의 CEO는 알파고와 같은 머신러닝 모듈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 이것이 과연 제대로 동작할지 어떨지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렇게 코딩할 겁니다. 만약에 칼 막스 시대에 그분이 로봇이나 AI의 노동력을 상상을 했더라면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극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그렇죠?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을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어쨌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어쩌면은 캐피탈리즘에서 캐피탈을 마이너스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캐피탈리즘에서 캐피탈이 마이너스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모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구성되고 동작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인데 새로운 형식의 제안이 보출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코드 베이스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살펴볼 텐데 이번 이 모듈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아마 OP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요 자스트 원 컴퍼니일 거예요. 베이스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트 원 컴퍼니 코드 베이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큰 모듈입니다. 아마 펑션 수가 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만 개 정도, 최소 만 개. 다른 것들은 300개, 400개 수준인데 이거는 만 개 수준의 펑션이 필요합니다. 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 나갈지 개괄적인 얼개를 말씀드리고 실제 또 코딩은 관련되는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커리큘럼 파트에서 Just One Company 아마 들어있나 어땠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Just One Company 여기 있군요. 텍스 있고 빠져 있습니다. Just One Factory 글자가 희미하게 되어 있네요. 글자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just one company. company 이렇게 되겠네요. 얘하고 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겠습니다. 왜냐니까 잘라내고 얘기에 들어갈게. just one police가 있었죠. 우리 그리고 just one prosecutor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모듈들 각각 하나하나는 여기서 코딩, 실제 코딩은 여기서 다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듈들을 저하고 팀 주피터 같이 작업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기 바랍니다. 일단 닫아놓고 코드 베이스 어디 갔나요? 컴퍼니 여기죠. 굉장히 큰 모듈입니다. 요게 제일 큰 모듈이에요. 일단 결정하는 것은 what to product, 무엇을 생산할지 to produce, produce TS. 얘는 어떤 상품을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This function shall determine what product to produce입니다. 생산되는 상품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굉장히 바뀌잖아요. 지금은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200년 전에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죠. 지금은 로켓을 생산하지만 100년 전에는 생산하지 않았고 시대에 따라서 생산되는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되는 수요 그걸 추적하는 것이 이 펑션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리고 when to produce도 있죠. to produce 이것도 상당히 방대한 모듈이 될 텐데 언제 생산하느냐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생산을 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두꺼운 옷, 외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외투는 겨울에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을 대비해서 생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겨울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해서 생산해야 되니까 겨울 위에 이외의 계절에서 생산할 겁니다. Find the production time. Production time of each product. Each kind of product. Each kind of. 요거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니까 짜장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짜장면을 생산하는 시점은 식사시간, 점심시간 전후, 저녁시간 전후에 제일 많이 생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별 품목들의 생산 시점까지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걸 사람이 결정한다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계획경제밖에 안 되죠. 계획경제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계획경제, 사람이 만약에 시도해서 실패한 계획 경제를 알파고를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게 요 컴퍼니 모듈의 핵심이에요. AI 모듈로서 한번 계획 경제를 실행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how to product to produce to produce. Yes.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은 생산 공정을 디파인 할 겁니다. 공정. Define the process. Production process입니다. 그래서 process of each product입니다. 일종의 뭐 ISO나 뭐 AS9000 같은 생산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각 항목별로 생산하는 그 펑션들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펑션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how to produce라고 하나의 펑션으로 지금 얼개를 잡았습니다만 세부 코딩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 광범위한 작업을 광범위하지 않게 할 방법이 뭘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who to produce라고 할까요? 하나 더. 그럼 누가 생산할 것인지. who to produce. Yes. 요거는 각각의 생산 상품을 누가 생산할 것인지. 그죠? function shall who produce which product. 요거는 what product. 요걸 결정할 겁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요게 컴퍼니 모듈의 내용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모듈이고 그런데도 또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게 요 펑션들을 우리가 구현할 겁니다. 얼마나 간결하게 요 펑션들을 구현할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구현할지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거예요. 코딩 과정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